팀에서 우리 좀 변하고 좀 가자 아, 이제. 그래 사실. 변하고 던지자. 요거에다가 내가 이거 잘 가는 데는 여기 튀김을 줘요. 튀김. 튀김 아니면 메밀 전병. 아 전병. 아, 전병. 야 이거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. 전병. 여기 있었지. 전병 있어. 어, 메밀 전병. 메밀 전병 5,000원. 메밀 전병 하나만. 약간 김치 베이스로 오호. 돼지고기 이런 거 오. 아 일단 어, 그냥 하나 먹어. 아니 왜 또 붙어 있어 이게 또 왜? 김치 부치는 게 냄새인데 두부 야 한번 좀 마요네즈 있으면 조금 네 마요네즈 좀 맛있어. 전병을 마요네즈요? 어? 간장에 찍어 먹는다 보통 생각했는데? 간장에도 먹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마요네즈랑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. 어, 상상이 안 간다. 마요네즈 찍어 먹는다는 거라고. 맛있어. 이국적인 맛이야. 전병이 맛있어. 많이 찍어도 돼. 많이 찍어야 돼? 그 정도? 괜찮아 있어. 맛있다. 느끼하지가 않아? 그렇게. 튀김류를 마늘 찍어 먹으면 맛있다니까. 아, 튀김류를요? 하나 더 먹어봐요. 아, 그치. 꽤 맛있나봐. 고소하다니까. 아, 그래? 아, 맛이 있나봐. 아직 계속 먹 계속 맥혀야 돼. 어? 그 진짜로? 어, 어떡하냐, 이거 계속 들어가네. 맛있다니까. 많이 찍어 마요네즈 안 느끼해.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. 그럼 마요네즈 또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? 잠깐만. 나는 일단 맛은 맛이지만 간장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. 너 진짜? 나랑 똑같은 생각했었지. 간장, 왜냐면 마요네즈만 벌써 아 느끼해 이거잖아 사실. 어, 사람 생각,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. 느끼해 이건데 찍어 먹으니까 마요네즈 안에 간장의 어떤 새콤함과 짭조름함 그리고 진짜 동그랗게 그 전병에 묻어나면서 굉장히 고소하게 계속 만들어지고 간장보다 이거는. 아 정말? 어떻게 간장으로 살았는데? 어, 나는 지금 약간 놀랐어 그래서. 약간 무슨 튀김에 찍어 먹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. 뭐 그런 것처럼. 그럼 별미로 딱 먹을 수 있어. 속이 강해서 그런가? 그러면 마요네즈 통째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사장님, 끓여서 먹고. 저희 전병이랑 마요네즈 좀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맛있어.